안녕하세요 여러분,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 차카치키치키기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플스5의 예약 구매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거의 1초 매진이었죠. 실상은 이랬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문을 받으려는 소매상들이 소니에서 정한 날보다 하루 먼저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했고, 게다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예약 주문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웹사이트는 또 디도스 공격인 줄 알고 다운되고, 너도 나도 모두 다 살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 주문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예약 주문이 원래 받아야 하는 수보다 더 많이 받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약 구매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VGC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몇몇의 예약 구매를 한 사람들이 소매상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예약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콘솔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지금의 이 엉망진창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당신이 한 예약 구매를 2021년까지는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는 게임스탑이라는 판매점에서 예약 구매자에게 보낸 건데요. 게임스탑은 미국 전역에 약 4,400개의 매장이 있는 게임 관련 소매상 중 가장 큰 판매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스탑이 플레이스테이션5의 예약 구매를 지연시켰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주 큰 이슈입니다. 이 메일은 게임스탑 아일랜드 지역에서 발송이 되었는데요. 이곳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플스5는 1차로 11월 12일에 세계 전역으로 런칭이 됩니다. 이미 전체 판매량은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에서 이런 판매점에게 예약 구매를 받을 수 있는 수를 미리 정해주고 예약 구매를 받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건 소니보다는 판매상들의 실수 같아 보입니다. 소니가 정해준 수보다 주문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미국의 쿠팡인 아마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또한 예약 구매자에게 런칭하는 날 물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는 엑스박스 예약 구매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을 더 봐야 알겠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서도 이런 메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메일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물량 공급 문제는 플스5와 엑스박스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유카림님의 댓글인데요. 플스5는 디지털 버전이 있기 때문에 10만원 더 싸게 살 수 있고, SSD는 플스5가 훨씬 고성능입니다. 커스텀 칩까지 새로 넣어놔서 액박보다 2배 정도 더 빨라요. 멀티게임은 몰라도 독점작은 이 빠른 SSD를 활용한 게임이 많이 나올 거고, 호라이즌이나 라쳇 신작은 무로딩을 구현하고 있어요. 오픈월드 게임에선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퍼포먼스야 뭐 엑시액은 딱 스펙만큼 좋을 거고, 엄청 조용하다는 점이 많이 끌리네요. 플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플스 디지털 버전은 10만원 더 저렴합니다. 플스5와 엑시액을 동급으로 보면 동급 콘솔을 10만원 더 싸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엑스박스는 저렴한 버전이 있다는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플스5의 SSD가 액박의 SSD보다 2배 정도 빠르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분명 엑스액과 플스5는 기계적으로 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벌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플스5와 엑시액 SSD와 GPU 스피드 비교입니다. 이 기사에서 일부를 소개합니다. 플스5의 시스템 아키텍처 마크 써니와 유로게이머와의 인터뷰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플스5는 CPU와 GPU 모두 일반적으로 PC에서 클럭을 높일 때 사용하는 가벼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콘솔 시스템의 열 제한과 관련된 설정된 전력 예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뜻은 플스5의 성능은 게임에 의해 얼마나 푸시 당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또 소니는 개발자들이 가변, 더 높은 클럭 속도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장치를 적게 사용해서 플스5에서 더 나은 성능을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고, 실상은 그냥 사양표만 보면 엑스박스가 더 좋은 사양인데 플스5로 이 엑스액의 사양과 비교될 만큼의 성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플스5에 최적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스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에는 플스5로 엑시액만큼의 성능을 내는 건 가능하지만 개발자에게 부담이 된다 라고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SSD는 확실히 차이가 나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의 SSD는 825기가지만 초당 5.5GB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엑시액의 SSD는 1TB로
175GB만큼 더 크지만 초당 2.4GB의 속도로 2배 정도 느린 SSD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카림님의 말처럼 플스5가 크기는 약간 작긴 하지만 2배 정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SSD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엑시액이 수치상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플스5의 게임 개발자들이 더 노가다를 한다면 그 성능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지만 플스5의 SSD가 2배 더 빠르니 플스5의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역시 개발자가 더 피곤하면 엑시액의 성능이 더 좋다입니다. 저는 플스5와 엑시액을 모두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의 결론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저에게는 어서 빨리 플스5의 성능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유카림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빠이. 체키 기야.